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청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농인도 비록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농인들을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지문으로만 된 수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인들이 수화로 제작된 문제를 보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도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 성인과 농인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오늘 배운 한국 수화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광화문으로 갑시다. 어디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저기에 내려주세요. 극장 앞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아니요.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오늘 배운 한국 수화를 활용해서 배워보는 수화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지명을 조금 배워서 어디 어디를 갑시다라고 부탁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시청으로 갑시다. 시청 배우셨죠? 도시와 책임. 자, 시청으로 갑시다. 그리고 또 명동으로 갑시다. 자, 명동으로 갑시다. 이런 문장도 배워볼 수 있겠고요. 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번화한 곳입니다. 강남으로 갑시다. 자, 강남 지문자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강남으로 갑시다. 자, 우리 김현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이라는 지명은 설명드렸지요. 도시가 쭉 있는 도시라는 수화와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곳, 시청. 시청이라는 수화. 자,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시청. 자, 그 다음은 명동이라는 수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동이라는 수화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주먹 쥔 오른손을 턱에 붙여서 두 번 정도 흔들어주는 장소, 명동. 명동. 자, 그 다음에 강남이라는 지명 나오네요. 강남이라는 지명은 정해진 농인들끼리 사용하는 수화는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되지 않아서 일단 강남이라는 지명은 지문자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기역, 아, 이응, 강, 니은, 아, 미음, 강남으로 갑시다 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형두 학생이 방금 배운 지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시청. 네. 네. 명동. 네. 네. 강남.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현철 선생님과 문형주 학생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시청으로 갑시다. 어디로 가십니까? 명동으로 갑시다. 자, 어디로 가십니까? 강남으로 갑시다. 네, 우리 문형두 학생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네, 수화 동아리에서 수화를 배울 때와 오늘 함께 배우는 한국 수화 1, 이 시간을 통해서 수화 배우는 거 약간의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학교에서 별자리와 다르게 실제 네. 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에 걸쳐서 교통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수화를 배워봤는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교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외워두시고 기억해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수화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농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배운 수화 잘 활용해서 농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배우는 한국수화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www.ebs.co.kr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